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제 재단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허공영렬, 민주열사 일제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당 산하 특별위원회 위원장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구력외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희 의원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다음으로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저지대응단 단장 위성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당 산하 상설위원회 위원장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은 아직 안 오셨 관계로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양소영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직을 맡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익표 의원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계신 김윤덕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인숙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유정주 의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의겸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방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낸 것 같습니다. 뭐 지적할 것들은 너무 많지만 그중에 단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어제 발언 중에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사과해야 돼. 또 사과하란 말이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습니까? 사과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진짜 사과인 것입니다.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 이제 그 정도 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관계에서 또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에 한번 사과를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합니다. 합법적 지배였다고 침략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이번 굴욕적인 방일 외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고민정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말을 믿는가, 한국 정부 말을 믿는가? 일본 말이 아니라 한국 정부 말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NHK 보도를 바로잡아달라 요청해 주십시오.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조차 없었다면 왜 NHK는 그대로 두십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비춰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며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결과 미 인권보고서에 정부 여당의 언론 대응은 폭력적이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관성 측면에선 지금 정부의 태도로는 의심받기에 딱 좋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급으로 개선됐다고 연일 칭송하고 있으니 언론의 명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NHK 보도가 가짜뉴스이니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부 여당의 발언을 보면 일관되게 논의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론은 됐지만 그에 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비공개 자리여도 결국 훗날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추론과 다르게 무엇이라도 상응하는 답변을 일본 측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발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또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윤석열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스스로 무시하는 정부, 언론을 탄압해서 공개 망신을 당한 정부,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는 정부, 어느 면으로 보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그 행보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상희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김상희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지금 보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으로 대폭 이제 확대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는 국내대로 이 한일 그 굴욕적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심각한 불신과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복합 갈등의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일본 사죄 배상 없이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이 그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 갈 때 그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촉구한 게 있습니다. 이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 앉으니 그동안 한일 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잘 짚고 와라. 그게 독도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수산물 문제 그리고 또 일본 위안군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와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의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만 하면서 제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상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답답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청구서 잔뜩 갖고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일 간 문제를 그랜드 바겐 형식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그랜드 바겐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바겐이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바치는 그런 형태인데 강제동원 문제처럼 나머지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인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국민과 그리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걸림돌 취급을 하거나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세력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전했는지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촉발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산하의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면서 다 촉발시킨 이 상황에서 우리 당에 있는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또 TF 관련 그 위원회들을 총 가동시키고 그리고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민주당의 지금 위원회가 오늘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방향을 어떻게 결집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오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비록 사고를 쳤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들이 국민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각 위원회별로 결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수상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일본에게는 너무나 빠르게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물 보따리를 일본에게 넘겨주더니 이제는 지소미와 원복까지 마구마구 건네주면서 마치 이것이 외교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언급했던 지난 2월 22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와 동해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펼쳤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동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마치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을 스스로 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또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로 말 그대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인데 마치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해서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보란듯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본격 추진하는 듯한 저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편향 외교의 결과라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욕, 굴종, 굴신, 굴복의 외교로 역사정신을 저버리고 사법주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에 이어서 영토주권과 군사주권까지 일본에 내어주는 정말 못난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고언합니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이중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의 가이드라인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때때로 가능하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에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와 주권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무책임한 행태를 역사는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위성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 단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21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전력은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정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탱크를 놓아놓은 탱크에 다른 탱크에 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발표가 있었고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를 10개씩 수용, 측정, 방류 3개군으로 나눠서 오염수 방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측정군이 아닌 물탱크의 물이 8톤가량 빠져나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국가에 그래서 고용한 그 전문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 관련되어진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전혀 뭐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당신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마저도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아니면 그 IAEA로부터 관련되어진 정보 데이터 하나 없이 지금 IAEA가 결정하는 대로 도쿄전력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 정확한 정보 데이터라도 받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입산 어류 수입을 요청한 것 그리고 또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전혀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단은 일본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과 우리나라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가, 뭐 중국, 미국 등에 호응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고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끔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청년연장으로서의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Z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파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강제로 피땀 흘리며 일한 대가에 돈만 바라는 정부가 아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미래 청년기금은 이 정부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일본의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푼돈 몇 푼 받고 떨어지라는 식의 돈을 청년들이 받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지 청년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 청년연회는 윤석열 정부의 망국 외교를 더 가열차게 지켜보고 규탄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망신 외교는 많은 대학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시국선언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대참사였고 역사인식은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각 대학 캠퍼스 지부와 함께 시국선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분노하는 대학생들을 만나 공론회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외침을 좌시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맞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모멸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에 한일 관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요. 첫째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자 변제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와 관련돼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국내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합의는 지난 19세기, 18세기, 19세기의 식민지 지배시대,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들 간의 합의 이후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도 이러한 합의는 을산의약은 사실상 불법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국가조약이라면 양국 간의 이 합의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가장 굴욕적이고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합의를 하고 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안보상의 위기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안보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 또는 한일 군사동맹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적 합의 없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본 시민사회의 꿈을 저버린 것입니다. 일본 양심적 시민사회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현 정부에 대한 의도 그리고 일본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선진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꿈을 식민지배를 겪었던 한국 대통령이 무참히 그 기대까지 꺾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외교적 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보다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 9만 5천 점 중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군함도 2015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강제 동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유네스코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사도광산 2020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의 양심적 세력과 함께 일본의 사도광산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기록되는 것을 저지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보균 장관에게 이 세 가지에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로 후퇴해서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자기들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독도 방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든 발언 수설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구류개고 저지 민주당 연석회의 공동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은덕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커녕 한일관계 악화에 불심한 재점화한 망국적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사과도 배상도 피해자 동의도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일본으로 날아갔지만 일본은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응대하며 윤 대통령 두 손 가득 더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그야말로 혹대로 갔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온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고 WTO 제소도 철회하더니 이제는 심지어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차마 외교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회담 결과를 마주한 국민들은 역사적 정당성을 팔아치운 대가가 고작 이거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자존심을 땅바닥에 처박아버린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해 등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의 후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회담 직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며 빈손 외교를 탓하던 국민 여론은 어느새 추가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들불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100번 양보하여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순수한 의도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일 것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제와 후회한들 만시지탄이요 엎질러진 물이다.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들에 대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일본의 압박만 받고 왔으니 앞으로 국민의 뜻에 맞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있는가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권은 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전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모습은 어땠는가?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언급은 회피한 채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뭉뚱그려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기에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의 입장은 한치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박진 장관의 강제동원 정부안 발표에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응수했다. 이러고도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일본은 반성도 사죄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권을 이용해 해묵은 숙제들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까지 원복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모렴치한 형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 국민들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99%의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해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천 무효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한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일본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또한 후쿠시마 배출 계획을 철회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야욕을 접고 잘못된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를 중단하라.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과 당 산하 각급 위원회를 연계하여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22일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욕 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 전후 지난주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용산 강제동원 해법 규탄 기자회견, 광화문 시위, 범국민 규탄대회 등 규탄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규탄을 비롯해 후쿠시마 위안부, 독도 등 한일 간의 민감한 의제들을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 외교 저지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를 마치며 결의를 다지는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책상 아래에 피켓을 두고 중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위원회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입니다. 피켓을 들고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피켓을 앞으로 내놓으면서 후렴 구호를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적 한일 정상회담 개묘극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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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사죄 없는 강제동원 굴욕핵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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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퇴행 굴욕해고 지금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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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무리입니다. 네.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